안녕하세요. 논리 체인호입니다.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편입니다. 자, 제가 이제 수능 강의 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. 메가스터디에서는 18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수능 본질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의 좀더 국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리즈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. 여러분들 많이 궁금했던 겁니다. 왜 문제를 많이 풀면 여러분이 아는 용어로는 양치기죠. 양치기를 하면 오히려 국어는 망할까라는 거죠. 많이 궁금했죠. 많은 선생님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데 나의 성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자,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수능 국어의 본질은 객관화된 것이라는 거. 쉽게 말하면 주관으로 풀면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. 40만 학생이 똑같이 풀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 하에서 객관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게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 나는 지금 객관화된 상태 기준을 잡는 걸 모르고 있고 기준을 못 잡은 채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양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 나는 주관, 나의 주관에 의존하게 됩니다. 그러니 객관으로부터 멀어지겠죠. 똑같은 말입니다. 자, 더더욱 나는 문제를 풀면 풀수록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게 됩니다. 이거는 특히 상위권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국어라는 게 여러 조사에서 드러났거든요. 상위권 친구들조차도 수능 전날까지 국어에 대한 두려움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국어라는 시험이 논리적으로 객관화되어 있고 그 모든 학생이 똑같이 접근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. 역시 상위권 친구들도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더 감에 의존해서 많이 풀다 보면 감이 늘겠지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더 많이 풀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양치기는 점점 객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. 객관적 시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성적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.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. 그럼 양치기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? 아닙니다. 정확한 객관화된 기준을 잡고 그것이 훈련이 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면 굉장히 좋겠죠.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도 문제 푸는 목적이 내가 푼 내용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, 다시 말하면 해석에 객관화된 기준을 잡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푼 내용들을 정리하고 암기해서 그 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. 감 이퀄 주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자세를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때좀더 객관할 수 있을까요? 자, 독서 영역으로 볼게요. 이한 개의 지문을 이제 여러 번 봐야 되겠죠. 여러 지문보다 한 개의 지문을 여러 번 보는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비문학 지문으로 말한다면, 아, 지문을 한번 읽었을 때랑 두번 읽었을 때, 세번 읽었을 때 달라야 됩니다. 그래서, 아, 전체적으로 지문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니까 실제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지문 구조의 핵심을 잡았더니 선택지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한 개의 지문을 여러 번 보는 거지 여러 지문을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 문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많은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, 한 개의 문제 세트가 있다고 합시다. 일단 보기를 통해서 그리고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 이두 개를 통해서 아, 이 작품의 핵심이 뭐구나 라는 걸 잡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요 보기 선택지를 가지고 핵심을 잡았으면 실제로 이거를 작품을 해석을 직접 해보는 거죠. 철저히 이 기준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 것이지 나의 주관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내가 주관적인 사고를 하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
나를 객관화시키는 습관이 길러지게 되고, 이런 습관이 길러졌을 때 이거를 토대로 양치기를 한다면 분명히 성적은 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상담을 할 때 저는 벌써 기출 다 풀고 이거 다 풀었어요 라고 하면 얘는 주관이 엄청 강하겠구나, 내 수업을 들어도 잘 따라오기는 힘들겠구나. 왜냐하면 이 주관이 강한 친구들은 제가 이것은 이래 라고 말을 해도 잘 듣질 않거든요. 이때 이 객관화라는 말은 정해진 기준 속에서만 사고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을 잡는 게 90이라고 봅니다. 기준만 잡았으면 내 지식과 여러 가지를 다 빼고 나의 감을 빼고 그냥 이 범위 안에서만 당연히 이 기준이 이거면 이 내용은 이 선택지는 조건부 선택지가 이거면 서술은 당연히 이거라고 머스트로 따로 오는 게 바로 기준에 따라 객관화 되는 거죠. 이런 걸 저는 조금 어렵게 말한다면 늘 강조하는 논리라고 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철저하게 먼저 내가 객관화되는 연습을 한 다음에 주관을 빼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그때 문제를 좀 늘려가자,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오늘도 모든 학생들이 국어 1등급 맞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좋은 정보, 공부법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